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순간, 다급한 순간, 아주 긴박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심장이 떨리고 흥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중요한 사람을 미팅하면 사람은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평상시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사람이 결국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더라.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쉬워요. 근데 목회는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돼요. 근데 목회는 성도들과의 관계니까 어려워요. 목사만 아니면 그냥 그 교인 놓고 싶은 교인도 많아요. 여기도 네 명 있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너무 속색이고 너무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하니까 정말 목회만 아니면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관계 안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분이 있지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건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같이 흥분하고 같이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리 속을 새기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그 평정심으로 그 교인을 대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그런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인데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기 위로 형이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이 막내 아들이 이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워낙 출중하고 인물도 좋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 막내 아들에게는 그 목축업을 맡깁니다. 다른 형들에게 안 맡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그러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자들이 여러 직업군 가운데 별로 각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다윗에게 그걸 맡겠다는 것은 다른 형 아들들이 아닌 다윗에게 맡겠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면으로 기대하기가 좀 그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함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기름을 부어 나를 왕되게 하시는 인생하고 두 가지의 코스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왕되려고 내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왕으로 쓰리라고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신앙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성공해 보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왕같이 사용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 영웅이 되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릴 적의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형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추락의 인생길이 시작이 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요.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는 이 다윗이 민족을 구한 전쟁의 영웅이라 가까이 두었는데 점점점 백성들이 자신보다 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의 명성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아주 짜릿한 질투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질투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점점점 그 안에서 자라니까 분노가 되고 이 분노는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분노와 사울의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망자가 되다가 살기 위해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완전히 인간 이하로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굽신거리며 살기 위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십수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사울 왕과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모두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때 다윗이 혼란에 빠진 왕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다 지역의 리더가 되고 유다 지역의 왕이 된 다음에 정확히 5년 반이 지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통일하는데 5년 반이 걸려요. 남과 북을 영토는 통일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가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 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남과 북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내주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 땅을 할 수 없이 정복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북동쪽으로 한 8km를 더 가면 790m 정도의 높은 구릉도시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입니다. 다른 데는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790m 위에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천의 요새고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면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통합하는데 새로운 수도를 지정하는데 예루살렘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환호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이제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어가는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의 걸어가는 길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가 망명으로 선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왔을 때 일부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살려보내므로 저 이스라엘의 꼭두가시 왕으로 만들자, 우리한테 와서 굽신거리니까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거칠 것 없는 행보로 이스라엘의 힘을 키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굽신거리던 다윗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힘이 생기고 우리의 말과 통제를 벗어나서 굉장한 다윗이 된 걸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을 더 두었다가는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력적으로 보면 블레셋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비록 그가 골리앗을 이긴 전쟁의 영웅이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전투하고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이 전군이 싸우는 이 전쟁은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면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군인들을 인솔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들이 싸울 의사가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 5, 6년 전에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 5, 6년 전에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대패를 하고 그때 약탈을 당하고 이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아직도 있는데 그들과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과 밖에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까? 자,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길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가 이 대목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기를 부르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을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자기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전을 세우고 내가 모든 걸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하고 어떻게 전쟁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라고 생각.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왕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대답이 금방 안 와.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응답을 곧바로 하지 않고 생각하거나 머뭇거릴 때 우리는
그 피드백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기다려서 다시 말할 때까지 앉아서 그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린 이 다윗의 신앙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의 생업이든 일터든 아니면 여러분의 공동체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이 왕되고 여러분이 사장되고 여러분이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게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생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왕인 거야. 내 자녀, 내 사업, 내 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살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뒤바꿔 놓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응답대로 따라간다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 신학이라고요.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은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언제 개입하시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대로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결정되어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언제냐?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면 돌파해라. 근데 사실 이 정면 돌파라는 게요 다윗이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 전쟁의 그 여러 가지 전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강한 사람이 먼저 정면 돌파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면 할만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열세 약한 사람이 먼저 가서 땅 부딪히는 건 바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바보 같은 전법을 주신 거예요. 정면 승부 앞으로 돌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다 죽는 길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반응했다면 이 전쟁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하고 다를 텐데 군소리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로봇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봇이 조종되듯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를 뒤집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에이, 어쩌다 한 번은 그런 뭐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질 전쟁이 아닌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전쟁처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처럼 정면 돌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번에는 뽕나무 숲에 가서 매복해 있다가 사인이 들리거든 그때 기습 공격을 해라.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해서 두 번째 전쟁도 이기게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말씀대로 해요.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매복하라고 하는지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전쟁의 승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오늘 현대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성경에서 있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상황에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줘요. 옳은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이 길이 맞고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줌에도 우리가 그 길을 듣고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과 내 판단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패권자가 됩니다.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블레셋도 이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칭송받으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 다윗에게 남모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다윗은 늘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은 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한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법궤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법궤 하나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생명 걷기 대회 할 때 3만 명,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3만 명, 쌤쌤이야. 3만 명, 뭐 거기에는 오케스트라, 춤추는 사람, 뭐 깃발 드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사람, 뭐 경비하는 사람, 이렇게 3만 명을 거느리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새 수레를 만들어요, 제작해요. 거기 튼튼한 소가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이 소와 수레를 끌고 3만 명의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장렬한 것들을 누구도 하지 못하는 다윗이 해내는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매주 이렇게 헌금을 보면요, 헌금이 어떤 분은 항상 신권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11조나 이런 헌금은 내가 쓰는 돈에서 할 수 없다. 똑같은 액수라도 반드시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걸 다리미로 다려. 그래서 빳빳하고 새 돈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왕이면 이 모양이라도 아주 새 것처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건 뭐예요? 그건 정성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누가 쓰던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새 수레를 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이 동원돼서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잘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자기의 최선이라고 하는 이곳 속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선이 항상 답은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이건 아주 신성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 법궤를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성한 법궤를 옮길 때는 선택받은 레위인이 직접 메고서 옮겨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이 법궤를 레위인이 매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에게 맡긴 데다가 수레에다 이걸 갖다 실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보려고, 그리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인간의 최선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가 때로 우를 범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인간이 아무리 동원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건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게 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이 벗개 행렬에 어떤 해프닝이 생기느냐. 소가 수레를 잘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한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들썩거립니다. 이 들썩거림은 사실 소가 무슨 완전히 뭐 난동을 부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 소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이렇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끔 이렇게 고개도 젓고 뭐 몸도 흔들고 뒷다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소가 그러잖아요. 이게 몸부림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소의 몸부림을 뒤에서 벗개를 이게 운행하는 책임자였던 웃사는 혹시 소가 저렇게 몸부림치다가 뒤에 수레에 실려있는 벗개가 떨어질지를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소가 움직일 때 그냥 이 벗개가 떨어지기도 전에 벗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벗개를 덥석 만지게 됩니다. 율법에 벗개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 벗개에 손을 대는 순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3만 명이 다 본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풍악과 환호성이 다 멈춰버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놀라고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걸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국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이 3만 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망신시켜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왜 내 최선과 내 노력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다윗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벗개를 운행하던 행렬을 멈추고 그냥 중간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로 네가 좀 맡고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 떠맡아 놓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케줄상에 이 벗개를 중간에 보관할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맡은 거예요. 왕이 화가 나니까 시험이 드니까 야 이거 얘한테 맡겨. 그리고 여기다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이걸 지금 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벗개가 3개월 동안 임시로 맡겨져 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이 3개월 동안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로라도 깃들으면 그 인생 그 가정이 복이 많은 거예요. 이 간증을 다윗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억지로 맡긴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벗개를 맡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벗개는 축복인데 내가 내 열심과 내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넣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등한시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지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 전에 율법을 연구해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라 이제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 율법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법궤가 감사와 속죄제를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잘 도착해서
그들이 풍악을 울리며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이 과정은 참 힘들었어요. 사람이 죽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잖아요. 왜 중간에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순조로울 때, 일이 너무 잘 될 때 말씀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서도 말씀을 확인하지 않지만요, 거꾸로 너무 잘 될 때, 너무 형통할 때, 너무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방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잘 될 때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게 맞는 건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요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잘 된다고 확신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어려울 때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너무 잘 될 때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첫 신앙, 순수했던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다윗처럼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축복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